자, 이제 주택 건설입니다. 건설 편입니다. 건설 절차 나오네요. 제1절 건설 사업 수칙에서 126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절차입니다. 자, 주택 건설입니다. 주택 단지 건설이죠. 단지는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주택 건설은 이제 주택 건설 할 수입니다. 사업 주체입니다. 건설 주체입니다. 건설 주택 건설편은요. 건설편 딱 되면 건설편은요. 첫 번째입니다. 건설할 수 있는 자 건설 주체입니다. 건설 주체. 또 이제 건설 절차, 건설 절차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설 기준, 기준이 나옵니다. 건설 기준이 나오고요. 또 건설 촉진 대책 요 편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주체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꼭 뜹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요건 안 나온다 보면 되고요. 촉진 한 문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합 네 문제가 건설편에서 다 나옵니다. 자, 주택 건설은요, 사업입니다. 종합.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 주택 건물의 건축뿐 아니고, 보시면, 부대시설의 설치, 복리시설 설치, 또 간선시설 설치 등의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건축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요 사업은요. 사업 주체. 첫 번째입니다. 요 사업 주체들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요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성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또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주택 건설은요. 사용 승인이 아니고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사용 검사. 사용 검사를 받아서 주택 단지에 입주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은 이렇게만 딱 합니다. 만약에요. 30세 미만, 30호 미만, 29개입니다. 29개. 이하는요. 그냥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건축주가 건축한다. 이들이 건축에 갑니다. 29개 이하 주택 한 번에 될 때는요, 건축에 갑니다. 건축에를 받아서 착수하고요. 자, 끝나면 이제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이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착수한다. 해서요, 사용검사 받는다. 29개는 건축주가 건축에 가다. 해서 착수해서 사용 승인 받는다. 좀 차이 나죠. 그래서 30세대 이상은 이렇게 사업으로 봅니다. 소문을 다 하십시오. 자, 30세대 이상 큰 단지급입니다. 단지. 단지가 나올 때는요. 이 사업자가 누구냐면 법에서 허용한 자만 있어요. 우리 건축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 건설 사업은요. 법률에서 허용한 자만 할 수 있어요. 그 허용이 누구냐면 사업주체입니다. 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합니다. 누구냐 합니다. 첫 번째 딱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01장 1점. 자, 다음에 자를 바란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02번부터 볼게요. 02번. 일단 보시면요. 우리 한국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공공사업자. 누구냐가 뜹니다. 공공사업자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자시 국가에서 주택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그 나오죠. 그래서 그 위에 1번 보시면 박스 있습니다. 국지토지에서 바로 1번과 2번 나와 있습니다. 자, 뿐 아니고요. 자, 기타 보시면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공익법인도 주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자입니다. 이들은요, 따로 요건을 안 갖춰도 항상 시행사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면 여기입니다. 시공이 아니고 시행. 그래서 시행사다. 그래서요,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 자, 지방공사, 서울시, 하우스공사, SH입니다. 공익법을 항상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지토지공익법이라는 시행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조건을 안 갖춰도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할 때입니다.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다 합니다. 공공이 아닌 자가 주택 사업을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요.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 공공 말고 민간 사업자는 다 등록을 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 말이 바로 밑에 보시면 있죠? 공익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사업 주체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들 외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사업할 때는 다 등록을 하고 한다 해서 등록 사업자입니다. 민간 사업자 말합니다. 요 등록은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가 딱 떠 있습니다. 보세요. 밑에 있죠. 등록은 국장한테 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등록하는 그 대상 주택이 또 거기에 나와 있고요. 또 할 때의 요건도 이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택사업은 한 번에
한 번에 건설할 때 요 주택이 33대, 34 이상 딱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서, 단지로 보는 것은 한 번에 30개 이상 집이 나와야 된다.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등록하는 요 대상을 보시면 지금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연간, 단독주택 20% 딱 되겠죠? 요 등록은요, 연간, 연간. 주택 사업은 한 번에 30%인데, 사업자 등록하는 대상은요, 연간, 연중 20호, 20세대 이상 한 번에, 연중 공사를 할 자들은 등록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주택 건설 사업으로 보는 것은 한 번에 30세대 이상이다. 30개 이상. 그런데 등록하는 그 대상은 이 한 번도 물론이고 연간 한 개, 두 개 집을 지어도 연중 합산해서 20개 넘어간다. 그러면요, 등록을 해 놓아야 된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주택 사업은 한 번에 30호이다. 그래서 사업객 승인 받는 요 대상은요, 한 번에 30세대 30호 이상을 한 번에 건설을 할 때입니다. 할 때. 그런데요, 등록하는 것은 한 번도 물론이고, 연중, 연간, 빌라 주택을 딱 건설합니다. 건축해요. 여덟 가구를 딱 건축한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월달에 했어요. 다음에 또 5월달에, 자, 또 다시 한, 건물을 딱 지어서 또 다시 빌라 주택을 건축을 딱 합니다. 합니다. 또, 7월달에 또 합니다. 7월달에 또요. 똑같은 형태의 빌라를 또 건축해요. 합니다. 자. 같은 사업자, 같은 건축업자입니다. 전부 다 이것도 시군 구청한테 건축여가 받습니다. 이것도요 건축여가 받아요. 이것도 건축여가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 첫 번째는 오케이 해줬습니다. 두 번째도 오케이 해줬어요. 세 번째는 노, 안 됩니다가 딱 뜹니다. 아니 똑같은 형태인데 왜 3월달은 오케이, 5월달 오케이. 왜 노입니까? 하니까 지금 당신 연중 8개 24개 나와. 24개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당신 A, 당신 주택 건설 사업자냐? 아니래. 건축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연중 20개입니다. 연간 20개 이상 주택을 건축할 때는요, 미리 사업자, 주택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은 한 번도 물론이고 연중 합산에서 20개 이상 넘어갈 때 등록을 해 놓아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택 건축뿐 아니고, 근데 혹시나, 여기 경우입니다. 혹시나 도시 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입니다. 이때는 연중 30개 이상이다. 완화시켜줍니다. 자, 또, 대지조성입니다. 대지. 요 대지조성을 연간, 연중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 조성 공사하는 사업자도 연간 합산해서 3,000평 정도 이상일 때는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조금 국지토지 나오네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와 그다음에 공익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이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공공사업자죠. 요 국가, 지방,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빈도사업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용과 비용은 좀 이따 설명합니다. 보시고요. 자, 오른편 보세요. 이번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갖춰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춥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기술인 요건 필요합니다. 기술자인. 세 번째, 사무실 요건이 필요하다. 사무실. 요 세 개 요건이 딱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보시면요. 자, 법인 사업자일 때입니다. 자본금 보시면 법인 사업자일 때. 보시면요. 일단은 법인 사업자일 때는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원 이상. 근데 혹시나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자산 평가한 금액, 본인의 주택, 뭐 토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보시면 6억 이상이 필요하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본금이 법인 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한 금액이 6억 이상이 필요하다. 그분에서 딱 보십시오. 이거요. 두 번째입니다. 자, 기술인. 기술자에서 이제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인. 보시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자, 건축 관련 기술자, 기술인, 건축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되고요. 대지 조성하는 사업자는요, 토목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겁니다.
함께하면 둘 다 둬야 됩니다. 사무실은요, 사무장비 갖출 필요한 공간, 필요한 넓이,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필요한 어떤 넓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3번상이죠. 그런데 주택 사업을 못하는 등록 결격 사유가 있어요. 사업 시행권은 시행자가 안 됩니다. 누구냐면요, 애들, 미성년자, 건축원에도 사업을 못합니다. 또, 피성년 후견인, 또요, 피한전 후견인이 또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되신 분도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미피피판사 나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예, 파산 선고, 파산 받고 나서 복권 안 되신 분들 여기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법, 또는요,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가 되었는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아니한 지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것도 안 된다 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유로 말소되어진 사업자 2년까지 새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시는데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이면 사업 시행권을 안 준다. 시행 못 한다. 사업을 못 합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4번에 3번입니다. 요 등록하고 나서 그 위에 사후에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서 변경사항은 사업자 변경은 대부분 다 30일, 30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 요만 딱 기억하십시오. 3번만 딱 보시고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편입니다. 자, 국토장관은요, 계속 감독합니다. 감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뭐 잘못된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등록 말소, 말소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사업 정지 처분, 영업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말소 사유가 참 많아. 말소 사유가 참 많은데요. 말소 사유 중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말소하는 사유가 또 두 개 딱 듭니다. 그래서 참 많지만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어쩝니까? 의무적 말소 사유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건 참 많지만,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처음부터 거짓 부정 동의였다. 거짓 부정이었다. 할 때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겁니다. 저기 뭐냐면, 증을 대여하다. 대여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 부정 동의다. 할 때 말소를 해야 된다. 또, 요 자격증을, 요 등록증은 대여하다 확인 딱 되었어.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만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요, 말소 증여가 딱 되었다. 합니다. 장례효과, 앞으로 장차 앞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요. 장차, 장례에만 제한합니다. 이미 착수한 사업, 이미 공사 사업에 착수한 사업이나 또 착수는 아니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 놓은 이 사업장은요, 입주자 보호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장려과다. 하지만 그래서 이미 공사 사업에 착수했거나 착수는 못했지만 승인 받은 사업장도 그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입주자 보호 때문에 일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여기 있는 요건이죠. 요건을 계속 확인합니다. 요건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일정 사항들을 보고한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요, 일정한 사항들에 서 국장한테 계속 보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사항이 뭐냐 봅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고사항이 있어요. 또 월 단위의 보고사항이 딱 보입니다. 연입니다. 연. 2형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2형이 두 개 딱 뜹니다. 그 다음에요, 월은요, 비협처럼 보이죠. 비협이 딱 뜹니다. 연 보고상에서, 자, 보시면, 영업에 관한 실적입니다. 영업 실적입니다. 영업 실적과, 영업 계획과요, 영업 실적입니다. 요것은 연 단위로 보고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인력. 요 이름 뭐냐, 기술 인력. 기술자 인력, 기술 인력, 인력. 인력 보유량. 요것은, 연도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인력. 요거하고 이제, 인력 보유량. 요것은 이제, 연 단위의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월 단위는요, 주택 분양 계획과, 주택 분양 계획과 분양 실적입니다. 주택 분양 계획과 분양 실적. 이것은 월 단위의 보고사항이다. 그래서 영업에 관한 어떤 계획과 실적은 연 단위고, 기술 일격이랑 또 연 단위다. 그런데 주택 분양 계획, 이것은요, 월 단위로 보고사항이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보십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6번이죠, 6번. 6번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이 요건은요, 시행사이군, 시행. 요 시행사가 된다, 시행사. 시행,
요겁니다. 시행요건. 시행요건이에요. 시행요건. 그래서 이 시행사가 되신 요건. 이 바로 요겁니다. 시행요건. 사업자요건이죠. 사업자요건. 그런데요. 요 반면 또 있습니다. 시공요건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 시행사만 한다.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하청을 안 주고 직접 공사 시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청에 관한 이익도 있으니까 이 시행사들이 하청을 안 주고 시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행사 요건이 아니고 이제 시공 요건입니다. 공사 직접 발 공사 직접 시행하는 바로 시공 요건도 있다. 그러면 시공 이익도 다시 취합니다. 요 조건이 무엇이냐 합니다. 그것도 밑에 박스 보이죠?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일단 먼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본금, 자본금이 좀 셉니다. 자본금이 보시면 법인 사업자로서 5억입니다. 5억. 또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자산 평가액이 이쪽은 3억 6억인데 이쪽은요. 5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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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됩니다. 10억 대요. 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이 5억이고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한 금액이 10억이 필요하다. 부분에서 딱 보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기술인 인력이 보시면 시행할 때는 보시면요. 할 때는 보시면 주택 건축 분야 기술인 한 명, 대지 한 명씩이죠. 그런데요. 시공까지 할 때는요. 저기 합산해서요. 3명 이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실적 건설 시행 실적을 딱 봅니다. 시행 실적을 봐요. 시행 실적을 보니까요. 직전 5년간 합산해서 103대 이상의 시행 실적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직전 5년간에 합산해서 103대 이상의 시행 실적을 갖춰야 시공도 하게 해준다. 라는 부분을 딱 보십시오. 그 내용이 제일 밑에 박스에 보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그 박스 바로 위에 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그렇죠? 요 실적입니다. 요 직전 5년간의 합산 100세대. 요 실적만 갖추죠? 요만 다 갖추면요. 상강기 없는 아파트. 정요, 5개층까지만 시공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좀 고층 아파트입니다. 6개층 이상의 시공도 하고 싶다. 할 때는요. 추가적인 어떤 요건이 또 붙습니다. 오른편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여기 오른편에 제일 위에 있죠. 자, 3번, 4번에 있습니다. 보시면 6개층 이상의 시공할 때는요. 첫 번째입니다. 6개층 이상의 시행해본 실적이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요. 직전 이제 3년간 이때는 5년이었죠. 지금 3년간 합산해서 300세대 이상의 시행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공하려면 6층 이상의 시행 실적이 있거나 또 3년간 합산 300세대 이상 시행 실적이 있으면 시공도 6층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시공 규모입니다. 자본금, 법인 사업자, 자본 곱하기 10배까지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요, 개인 사업자는요, 자산 평가에 곱하기 5배까지 인정한다 해준다. 그 내용이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해석 길에 정의하십시오. 자, 03년에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공공사업자, 등록사업자 배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자, 공공등록 말고 하나가 더 또 나옵니다. 뭐냐, 또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자, 함께 한다 해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주체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 공동사업체가 또 딱 뜹니다. 공동은 누구냐를 또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요. 자, 첫 번째,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 두 번째 보니까요. 주택조합을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요. 또, 3번 보시면, 자, 고용자, 회사에서, 종업원에서 회사 아파트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주택 조합, 또 고용자, 가 딱 뜹니다. 또요. 보시면요. 자, 토지 소유자 돈이 많아. 땅이 많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있고, 또 보시면, 사람 인력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등록을 해서 혼자 단독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 그런데요, 혼자죠. 그러면요, 건축을 안 해봤죠.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 소유자분들 단독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말고 등록되어진 다른 회사를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도 가능하지만 같이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공동사업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진 분들 단독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공동으로도 사업이 또 가능하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사업의 이익을 나누면서 공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도 할 수 있고 공동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민간사업자 불러오면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주택조합도 보시면 같은 경우도 자 등록 자 조합도요 조합도 단체입니다. 단독 등록해서 단독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입주하면 해산할 이 조합들이 한 번 사업 때문에 회사 만들 필요가 없어 없으니까요. 이 조합 같은 경우도 보시면 등록되어진 다른 주택 건설 사업자를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조합이 규모가 큽니다. 큰 조합이에요, 큰 조합. 그래서 만약에 800세대다. 규모 크죠? 크면 삼성에서 와서 레미안, 공사합니다. 또, GS 자이도 옵니다. 예. 근데요, 80세대다. 그러면요, 눈길도 안 줍니다. 안 줘. 그러면 저기, 우선, 시화건설, 또 무슨 뭐, 저기, 뭐, 금기건설, 이게 막 나옵니다. 나. 그러면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규모 큰 조합은 큰, 일군 사업자가 도와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규모 작으면 눈길도 안 줘. 그 규모 작은 조합은요, 주로 NH가 딱 붙어요. 또 SD가 딱 붙습니다. 규모 작은 조합은요. 그래서 규모 작은 조합을 위해서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 SH도 같이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요, 규모 큰 단체, 큰 조합은, 뭐, GS자이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작은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을 하게 해준다. 보면 있죠. 그래서 조합은요, 단독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공동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고용자는요, 고용자 회사는 단독 사업 자체를 등록을 못 합니다. 못해. 고용자, 삼성전자 못해요. 그렇지만요, 하고 싶으면 삼성건설 등에 등록되어진 다른 주택 건설 사업자를 만들든지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앞에 박스는 다 통과하시고요. 토지 소유자분들 공동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조합도 보시면 할 수 있다. 그것도 보면 맞습니다. 조합은 그 다음 페이지 있죠. 그런데요, 고용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고용자는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은 잘 뜹니다. 자, 토지 소유자분들 등록 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주택 조합은요, 등록 사업자뿐 아니고 지토지와도 공동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공동사업하면요, 요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요, 등록 안 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등록 안 해도 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이제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시 박스입니다. 박스는요, 공동사업할 때 시행요건입니다. 시행요건. 공동사업의 시행요건은 보다 강화됩니다. 강화돼. 요 시행요건은 아주 강화된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의 시행요건은 강화된다. 강화된다. 무엇이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등하면요, 이 속에 토지 소유자, 주택 조합과 고용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박스가 다 비슷해요. 내용이 토지 소유자, 주택 조합, 고용자 등입니다. 그리고 등들은요, 지, 요 앞에 주체들,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대지에 대한 소유권, 요것을요, 100% 확보한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들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들이 대지 소유권은 100% 다 확보를 해라. 가 기본적인 요건이 딱 붙습니다. 자, 근데요, 요 중에서 만약에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이 단순히 탑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이 조합한 사업장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사업이다. 합니다. 그러면요, 혜택을 더 줍니다. 조합도 원래 100%인데 조합이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을 한 사업일 때는 이때는요, 95%로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100%인데 주택조합이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을 한 사업이면 95% 완화시켜준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확보한 요 대지죠. 확보한 요 대지. 요 대지에 각종 어떤 잡등기들 전부 다 말소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각종 어떤 특히 저장권 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확보한 그 대지에 아무도 없이 깔끔하게 말소해서 또 와야 돼. 타등기 다 말소해서 다 와야 된다. 랍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와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싸우죠. 자, 여러분들, 사업자들. 등록 사업자가 규모 작으면 안 돼. 그래서요, 공동사업할 땐요, 요 등록사업자가 일단의 규모가 좀 큰 사업자들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봤던 요 시공 기준, 시공. 요 시공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요, 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경우다. 그래서요, 함께한 사업자는요, 시공 기준을 갖추고 있는 요 사업자 규모 이거나 또는요, 건설업 등록인데, 그럼 건설업자, 요 건설업자, 건설업이 이제 바뀌었죠? 건설사업자 바뀌었어요. 지금은 건설사업자 바뀌었는데, 건설업자, 건설업자라, 부르는 것이 이제 건설사업자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건설기술 용역업자를요,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바꿨고요, 건설업자, 이거를 건설사업자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이다. 그래서요, 시공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 건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견 사업자 이상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항상 함께 공동을 하죠. 공동으로 하면 항상 싸우면 싸워. 그러니까요, 요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입니다. 미리. 자, 협약서. 여기서 갖추고 있어야 승인 딱 내어준다랍니다. 그래서요, 분쟁에 대비한 협약서를 들고 와라.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요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대지 소유권 확보할 것이고, 자, 대지 확보하는 것에 답등에다 말소할 것이고, 함께하는 사업자가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요 분쟁에 대비해서 협약서를 들고 와야 공동사업계획 승인 딱 내어주겠다.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네 가지가 딱 듭니다. 그래서 이 편이 좀 나을만 한 순서가 딱 되었으니까 항상 봐주십시오. 자, 박수를 다 이어집니다. 이 말과 이어집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주택조합. 조합 되죠? 여러분, 이 조합이 말입니다. 조합이 5월 30일부터 조합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조합표는요, 5월 30일부터 이번에 1월 말에 딱 나왔어요. 1월 말에 나왔는데요. 5월 24일부터인가 해가지고요. 1월 23일 날 나온 법령이었어요. 5월 24일부터 이제 조합이 내용이 완전히 거의 아주 상당 아주 많은 부분이, 법령이 바뀌었어. 그래서 요건요, 요 조합표는 실패 꼭 잘 뜨는데, 요 조합표는 다음 주에 제가 수업할 때 프린트물 요 내용에 대한 첨부를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은 통과합니다. 조합은 참 중요한 사항인데, 조합이 이번 제 1월 말에 거의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전면 개정이 딱 돼서, 그래서 조합표는 개정된 사항 가지고 다음 주에 그때 수업하겠습니다. 일단 통과합니다. 통과하시고요. 자, 쭉 넘어가시고, 이제 뭘 보셨냐 하면 이제 쭉 다 넘어갑니다. 자, 140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주택 건설 절차부터 갑니다. 그래서 조합편은 일단 통과하시고 조합편 다음 주에 봅니다. 보시고요. 140페이지 43장 주택 건설 절차. 이제 요 사항을 이제 봅니다. 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찾아볼게요.